자,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야. 주사위의 눈이 뭐 2회 배수가 나오든 3회 배수가 나오든 어떤 사건이 생길 거야. 근데 그 사건이 생기기는 할 건데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지. 그게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용어로는 의미가 별건 없는데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A가 일어났다라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나는 거. 마치 영향을 주는 듯한 느낌. 맞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B바 A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B바 A. 그러니까 A 사건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일어난다는 가정을 해서 B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일어남과 동시에 B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각은 A가 일어남과 동시에 B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A가 일어났다라는 가정 하에서 A 확률이라는 분에 B도 일어나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야? A하고 B하고 겹치는 부분을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B바 A라는 뜻이 됩니다. 뒤에 A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서 그거 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이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게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그럼 B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어쨌든 뭐만 일어나면 된다? A만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B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지금 B하고 A하고 동시에 일어난 거야. 얘는 B하고 B가 아닌 경우 동시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더한 거는 뭐야? 결과적으로는 A가 일어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일어난 거야. 그 중에서 어떤 거? B와 A가 동시에 일어난 거 위로 올리는 거야. 마치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야. A 플러스 B분의 A라는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 거.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 게 조건부 확률이 되겠다. 자, 이거 조금 알고 있는 게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안경을 꼈을 때 남학생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시오 이러고 얘기를 한다면 공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안경을 꼈을 때가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남학생 바 안경이 됩니다. 그 말은 안경을 낀 확률 중에서 안경을 낀 확률과 남학생이 동시에 한 확률을 올려주는 게 남학생 바 안경이 됩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안경을 꼈는지 남학생인지 상관이 없어요. 안경을 꼈는지 여학생인지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안경만 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거 올릴 거야? 남학생인 거를 올려주시면 돼요. 무슨 구조? A 플러스 B분의 A 구조로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에요. 자, 이놈은 이제 공식적인 의미가 됩니다. 자, 교집합이 궁금해요. 그러면 B바 A에 교집합이 있어요. 분자 부분에 있잖아요. 근데 분모는 뭐예요? A잖아요. 그 A를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교집합이 된다라는 거. A바 B도 교집합이 있어요. 분모가 B거든요. 그 B를 없애주면 교집합이 나오니까 이렇게 곱해준 거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물어봤어요. 자, 집합에서 많이 했던 건데요. A여 교 B여는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을 물어본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는 1에서 합집합 B를 뺀 거랑 다름이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 합집합 B를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이걸 통해 뭐 할 수 있어? 교집합 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이렇게 곱한 게 아니고 분모가 A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A 교 B가 나옵니다. 곱하게 되면 약분하니까 10분의 3이 되거든요. 자, A 알고 있어요. B도 알고 있어요. 방금 구한 교집합도 알아요. 그러면 합집합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합집합은 A인 5분의 2에서 B인 2분의 1을 더하고 10분의 3을 교집합 빼주면 합집합 나옵니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 10으로 다 통분할게요. 5, 20, 2, 24, 2, 50, 5, 1은 5.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는 10분의 6이 되거든요. 6이 돼요. 약분까지 진행하면은 5분의 3이 됩니다. 이게 합집합이에요. 1에서 빼주면 최종 정답이 5분의 2라는 게 나옵니다. 자, 볼게요. A 알고, B 알고, 이거 알려줬으면 A 합 B의 여집합이 현재 0.5다. 어? 그러면 A 합 B 알려준 거죠? 간접적으로 0.5라는 사실을 알려줬죠. 1에서 뺀 거니까. 그러면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아니까 교집합 할 수 있기 때문에 얘 구할 수 있다. 왜? 요 놈은 B인 0.4분의 A 교비이기 때문에 A 교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0.2에서 0.4를 더하면 0.6인데 0.5 빼니까 0.1. 요 놈 위에가 0.1이 되고 밑에가 0.4니까 정답은 4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구하고자 하는 게 늘 항상 뭔지 보면 돼요. 얘는 A 여집합 분의 B 여집합의 교집합 A 여집합이랑 다른 의미 없고요. 자, A는 8분의 3이거든요. 여집합은 8분의 5가 되겠죠. 자, 분자분 바꾸면 A 합 B의 여집합이죠. 뭔가 이상을 했네요. 자, 이거 세 개 아니까 합집합 구할 수 있어요. 자, 두 개를 그대로 더해 주시고요. 교집합인 4분의 1을 빼면은 나옵니다. A 합 B가 나올 겁니다. 자, 통분하면요, 8분의 가 될 거고요. 3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8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8분의 3이 되겠죠. 약분이 되면 결국 5분의 3이라는 최종 정답이 됩니다. 다음 A 알려줬고요. 와, 요거 알려줬으면 끝났죠. 자,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볼까요? A분의 A 교비가 궁금한 거죠. 자, 근데 요놈 자세히 봐봐요. 집합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교집합의 여집합이면 이거 A 빼기 B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A 빼기 B는 그냥 A에서 B를 뺐더니 4분의 1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오산이 됩니다. 왜냐면요,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요, A 빼기 B라는 영역은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A에서 A 교 B를 뺀 거다. 이게 A 빼기 B로서 4분의 1이다. 그러면 A는 3분의 2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 A 교 B 찾을 수 있겠네요. 계산을 할 수 있죠. 넘기고 넘기면 12로 통분하면 3, 4, 12, 4, 2, 8 빼기로 넘어올 거니까 4, 3, 12 하니까 이게 12분의 5가 교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밑에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3, 4, 12, 4, 2, 8, 5, 1은 5, 8분의 5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 알려줬고요. 지금 이거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알려줬어요. B가 뭐냐? 그러면 그냥 구하고자 하는 것도 볼게요. 얘는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이 6분의 1이다. 이걸 통해서 A 합 B가 6분의 5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 두 마리, 요 두 마리가 아니죠. 지금 요노 의미는요, B분의 A 교 B가 현재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되겠다. 자, 일단은 자세히 보게 되면 B를 X로 한번 둬볼 거야. 왜냐면 A 알고 있고요. 교집합인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 두 개 관계는 알 수 있고요. 합집합도 아니까 B를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B 부분을 X라고 둘게요. 왜냐면 B를 구할 거니까 X자로 곱해서 똑같다. 4 곱하기 A 교 B라는 부분은 X값, 즉 B값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A와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뺐더니 합집합인 6분의 5가 나왔다. 하나씩 대입할까요? 여기는 3분의 1이고요. B는 X로 뒀잖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B는 X로 뒀는데 그러면 이걸 또 바꿔야겠네. A교 B는 4분의 1X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X라고 두시고요. 6분의 5라고 두시면 됩니다. 분수가 좀 꼴도 보기 싫어요. 3과 4와 6을 동시에 없앨 수 있는 12를 전체를 다 곱해주면 4 플러스 12X 마이너스 3X는 10이 되고요. 계산하면 9X 넘기면 6이 되니까 X라는 값은 9분의 6 약분하니까 3분의 2가 최종 정답 B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에서는요, 세 가지 조금 알려드릴게요. 방금 했던 문제처럼 뭔가 다양한 기호를 이용해 해가지고 뭔가 원하는 기호에 맞춰서 구하는 방법, 첫 번째 가장 쉬운 거고요. 두 번째도 얘가 제일 쉬워요. 표로 나와있는 두 번째 파트. 자,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데 글로 주저리 나와있는 그게 난이도 제일 높아요.
표는 이거만 보시면 돼요. 잘 봐요. 자, 때와 구하고자 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죠. 안경을 썼을 때죠. 그게 분자 부분이에요. 안경을 안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안경 써야 돼요. 다만 A학급이든 B학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한 토탈 20명 중에서요. A학급이에요. 그때 그 학생이 A학급이니까 16명 올리면 됩니다. 끝이에요. 예쁘다면은 5분의 4가 정답이에요. 끝. 자, 글로 주저리주저리 나왔죠? 자, 글로 주저리주저리 나오면은 난이도가 살짝쿵 있습니다. 자, 그런데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돌려돌려 푸는 방법이 있어요. 서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후에 수비 합이 뭐 했을 때? 6이었을 때 그 두 눈의 수가 모두 3의 약수일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 부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두 눈의 수의 합이 뭐였을 때? 6이었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6이었을 때는 1호가 나오던지 아니면은 2, 4가 나오던지 3이 나오던지 4이가 나오던지 아니면 5이 나오면 되거든요. 총 5개 중에서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집합이라서. 이거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6이었을 때라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골라야 되는 이유, 뒷부분이 B라고 했을 때 A 교비가 분자니까. 그러면 B가 되는 부분, 즉 얘 중에서 겹치는 게 뭘 찾는 거냐면 3의 약수 찾으면 돼요. 두 눈의 수가 모두 3인 거, 3의 약수. 자, 1 3의 약수죠? 5는 아니죠. 2는 3의 약수 아니죠? 4도 아니고요. 얘 3의 약수 맞죠? 아니죠. 몇 개? 한 개. 5분의 1이라는 확률. 자,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예요, 얘는. 자, 뭐뭐였을 때? 여학생이었을 때, 여학생 10명 중에서예요. 교집합이니까. 자전거랑 겹치는 거.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 7명. 10분의 7이 정답. 자, A형인 학생이 전체의 50%였대요. 맞죠? 자, A형인 남학생이죠? A형인 남학생은 뭐냐면 두 개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뭐뭐였을 때? A형이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자, 그러면 이거는 난이도가 살짝 있는데 쌤이 분명 아까 말했던 거 있습니다. 어떤 구조? A 플러스 B분의 A 구조로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뭐뭐였을 때가 중요해요. A형일 때죠. 그러면 A형이면서 남학생인 거 플러스 A형이면서 남학생이 아닌 거 이렇게 더해준 거 분에 위에 뭐 올린다? A형이면서 남학생인 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A형이면서 남학생은 몇 퍼센트? 40%가 됩니다. 맞죠? A형이면서 남학생인 거 40%. 그 위에다 40을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 A형이면서 남학생인 건가 A형이면서 남학생이 아닌 걸 어쨌든 토탈 합치면 결국 밑에는 뭐야? A형인 확률이야. 몇 퍼센트? 50%. 약분하니까 5분의 4가 정답이 됩니다. 자, 볼게요. 흰 공 6개, 검은 공 4개 두 번 꺼낼 거야. 꺼낸 공은 다시 안 넣기 때문에 앞에서 첫 번째 뽑은 공에 의해서 두 번째 공이 영향이 갈 거예요. 두 개가 모두 흰 공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흰 공 뽑는 거를 A라고 가정할게요. 첫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을 A라고 하고요.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을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고 하는 거예요? 둘 다 흰 공이니까 A 교비가 뭐냐라고 물어본 의미가 됩니다.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흰 공을 꺼낸 A 확률은 일단 전체적인 것 중에서 이렇게 6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흰 공이 나왔어. A가 나왔다라는 가정하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어쨌든 꼽았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B가 관점이야. B가 두 번째 흰 공 꺼낸 거 9분의 뭐가 돼요? 5가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A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5, 20, 3, 2, 6, 3, 3, 9. 약분하니까 3분의 1이 정답.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 그냥 단순하게 보면 되거든요. 모두 흰 공이잖아. 그럼 첫 번째 공 뽑았어. 10분의 6이지? 흰 공. 그 다음 두 번째 흰 공 뽑았어. 영향 갈 거니까 9분의 5가 되겠지. 그냥 단순하게 이거 해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좀 쉬워.
자, 뒷면에 X가 표시된 카드 3장을 포함한 총 9장이 있었나봐. 그러니까 뭐 뒷면에 X가 표시된 3장하고 플러스 6장. X가 표시된 카드가 나오면 탈락한대. 그러면 탈락 확률은 일단은 첫 번째 뽑은 학생의 탈락 확률 9분의 3이겠네. 갑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뽑았대. 야, 이때 갑은 탈락하고 을은 탈락하지 않을 때. 이해갔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되거든요. 갑과 을이죠.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탈락했으니까 9분의 3을 뽑으면 되겠고, 그러면 을은 8분의 탈락하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6장은 그대로 있잖아요. 8분의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 3, 9, 3, 2, 6 약분하고 약분하니까 결국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 4분의 1 확률을 만약에 공식으로 하게 되면은 더 어려워져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일단은 뭐라고 할까? 첫 번째 탈락을 뽑을 확률을 한번 꼽아볼게요. 이게 내가 A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자,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 될 거예요.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을이 될 건데, 탈락하지 않을 확률을 내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가 탈락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탈락을 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걸 구할 거거든요. 얘는 어쨌든 B가 포인트예요. 탈락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탈락했던 가정하에서. 그러면은 앞에서 탈락한 건 중요하지 않아. 두 번째가 확률이 몇이냐 물어본 거야. 탈락했던 가정하에서. 그러면은 X 하나 뺐으니까 9장이 될 거고. 9장이 아니지? 아, 포함해서 9장이지? 8장이 되겠지. 맞죠? 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6장을 뽑으면 되겠죠. 맞죠? 근데 A라는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A가 탈락, 아, 갑이 탈락할 거고, 을이 탈락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두 개 곱한 거야.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확률 똑같이 나오는 거야. 잘 봐요. A 상자에 딸기 3개, 포도맛 2개, B 상자에 딸기 2개, 포도맛 4개예요. 어쨌든 하나 선택했대. 이때는 요때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했는데 비상자에 들어있는 딸기맛 젤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어. 일단은 비상자를 선택을 하고 그 상자에서 딸기맛을 확률 구하면 돼요. 6분의 2가 됩니다. 약분하니까 6분의 1이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이게 정답이거든. 6분의 1이 정답이야.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푼 거고, 원래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비상자에 들어있는 딸기맛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비상자를 선택할 확률을 구해주셔야 돼요.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상자를 선택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딸기맛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상자를 선택했을 때 A가 딸기맛이야. 그러면 딸기맛이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비상자에 있는 딸기 구해주세요. 6분의 2가 되겠죠? 그 두 개를 곱하면 A 교비가 나와요. A는 뭐예요? 딸기맛이고 B는 비상자. 그럼 비상자에 있는 딸기를 선택할 확률이 나옵니다. 두 개 곱해서 6분의 1 나온 거야. 자, 문제 볼게요. 이런 문제 진짜 잘 나와요. 무슨 뭐 비가 맨날 내리는데. 잘 봐요.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자, 설정을 할 거예요. 자, A라는 확률을 비가 내리는 확률로 설정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B라는 확률을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니까 공연이 매진 바 비가 내리는 거. 그러니까 뭐야? 공연이 매진이에요. B 바 A 확률이 현재 2분의 1이다. 이 뜻이에요, 지금. 첫 번째 힌트. 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니까 B 바 A 여지파비 현재 3분의 2가 됩니다. 이때 비가 내일 비가 내릴 확률. 어쨌든 비가 내리는 거야. 40%니까 A 확률은 일단 40%라고 할게요. 어차피 100분의 40이긴 하지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B가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해갔죠? 자,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 놈은 A인 40분의 A 교비가 될 겁니다. 그게 2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A 교비가 20%라는 걸 우리가 알려준 거다. 자, 요 놈을 통해서는 A의 여집합이니까 40이 아니라 60이 되겠고요. 얘는 A, B 교 A 여집합이니까 B에서 A 뺀 거는 B 빼기 A 교비예요. 맞죠? 그게 지금 3분의 2라는 뜻이죠. 그러면 A 교비는 현재 20으로 알고 있으니까 B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60에서 B를 X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20을 곱했으니까 20 곱한 400이 돼야 되나? 잠깐만. 왜 이렇게 커지지? 아, 3분의, 아, 미쳤나봐. 2분의, 3분의 2죠. 큰일 났네. 40이 되겠죠? 그럼 X는 몇 퍼센트? 60%. B가 60%. 공연이 매진의 확률? 60%가 정답이 되겠다. 그럼 60%는 저렇게 쓰면 안 돼요. 확률이니까. 100분의 60을 써주겠죠? 약분해가지고 5분의 3이라고 적어주셔야 정답이 됩니다. 다음. 흰공 5개, 검은공 10개.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이 순서대로 꺼낼 거야. 무조건 갑이 먼저야. 자, 을이 흰공을 꺼내는 거야. 자, 다 필요 없어. 누가 꺼내면 된다? 을이 흰공을 꺼내면 돼. 갑이 흰공을 꺼내든, 을이, 아니, 갑이 흰공 꺼내든, 갑이 검은공 꺼내든 상관없어. 누구 먼저? 갑 먼저, 알겠어? 자, 그럼 공식으로 본다면 이겁니다. 갑이, 뭘 꺼내냐면요. 흰공을 꺼냈어요. 을도 흰공을 당연히 꺼내죠. 플러스 이번엔 갑이 검은공을 꺼냈고 을이 흰공을 꺼낸 거야. 그 중에서 누구 올린다? 갑도? 아, 을이 흰공이지. 아, 그러면 이거 그거네. 지금 을이 흰공을 꺼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두 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이 흰공을 꺼냈대, 만약에. 그러면 15분의 자, 갑이 검은공, 흰공을 꺼낼 걸 해볼게. 갑이 먼저 흰공을 꺼냈어요. 이어서 을이 꺼냈어요. 14개 중에 꺼낸 공 다시 안 넣었으니까 흰공 하나 팔렸죠? 그러면 4개가 되겠죠. 플러스 이번에 갑이 검은 공을 꺼냈어. 하나 팔렸으니까 14분의 흰 공 안 팔렸다. 그대로 5개.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약분하기 전에 먼저 계산하면 14와 15를 곱할 거야. 54, 20, 6, 5, 1. 210이거든요. 54, 20, 50, 70. 척척척척. 3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A반과 B반의 학생 수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6대 5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눠볼게. A는 60%가 되겠죠. B는 50%가 되겠다. 됐죠? A반 학생 중에서 10%, B반 학생 중에서 20%가 시험관시 내에 참가를 했나봐요. 뭐 그런가봐요. 임의로 하면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수학경시대에 참가했을 확률이야. 그러니까 A반에서 수학경시대에 참가를 했던 B반에서 수학경시대에 참가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A반에서 수학경시대에 참가한 인원수는 60% 중에서 10%예요. 그 말은 뭐예요? 60분의 10이라는 거죠. 6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B반 같은 경우는 50분의 20이니까 5분의 2. 이거 계산해도 돼요. 그래서 얘가 아마 30으로 해가 될 거예요. 5 플러스 6이 10이니까 17. 30분의 17이 정답이 됩니다. 때가 중요해요. 자, A 상자에서 이렇게 나오든 B 상자에서 이렇게 나오든 어쨌든 나오기만 하면 돼요. 자, A 상자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할게요. 일단 A 상자 선택하는 2분의 1 확률. 자, A 상자가 지금 보면은 흰공 2개, 검은공 4개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그 중에서 흰공 하나 뽑고 그 다음에 검은공 하나 뽑고, 이게 지금 A 상자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흰공 1개, 검은공 1개 뽑을 경우. 이번엔 B 상자에서 뽑아야겠죠? 2분의 1 확률. 자, B 상자는 흰공 3개, 검은공 2개니까 OC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흰공 3개 중에 1개 뽑고 2개 중에 1개 뽑고, 이 중에서 뭐 올려야 돼? A상자에서 뽑은 확률이니까 요 놈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돼요. 계산은 할 줄 알 것 같으니까 그냥 넘길게요. 17분의 8이 나올 겁니다.
다음도 마찬가지. A주머니에서 노란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 B주머니에서 노란 구슬 3개, 파란 구슬 3개. 자, 눈의 수가 4 이하라면 A에서 뽑고요. 5 이상이면 B에서 뽑는 거야. 그러면 A를 선택할 확률은 6분의 4가 되고 B 상자를 선택할 확률은 6분의 2가 됩니다. 맞죠? 각각의 선택할 확률도 아셔야 돼요. 이때 어찌됐든 간에 꺼낸 구슬이 무슨 구슬? 노란 구슬이래요. 얘는 지금 뭐 구슬을 한 개 꺼냈어. 한 개. 맞죠? 그러면은 뭐 만약에 A 상자에서 노란 구슬을 꺼낼 거야. 그럼 A 상자는 6분의 4니까 3분의 2라는 확률로 뽑을 수 있어요. 맞죠? 자, A 상자 볼게요. A 주머니. 자, 한 개 꺼냈으니까 5분의 2라는 확률이 되겠죠. 3분의 1이라는 B 상자 뽑을 확률에서 몇 개야? 6개 중에 3개 됐나요? 그 중에 누구 올려야 될까? A 구슬에서 A 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요 놈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3개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13분의 8이 될 겁니다. 퍼센트 말고 분수로 다 바꿀게. PA 확률은 40%지 그럼 단순하게 10분의 4 PB는 뭐 10분의 6이겠지. 자,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5%입니다. 100분의 5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불량품이 나와야 되니까 A라는 확률에다가 불량품이 나올 확률인 100분의 5를 곱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생산에서 비생산에서 나올 수 있는 불량품은 100분의 3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중에서 뭘 올리냐면 A에서 나와야 되니까 얘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밑에는 54, 20에 63, 18에 위에 20이 되니까 38분의 20이 될 겁니다. 약분하니까 19분의 10이 최종 정답이 되겠다.